네, 안녕하세요. 터몽입니다. 어제 티파에 이어서 빈센트 캐릭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할군은 물리공격형으로 티파와 마찬가지로 이제 물리공격이고 기간 한정도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틈아침 보상으로는 후회의 기억이라는 어빌리티인데 정신력이 10% 감소하는 대신에 공유력이 60% 상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정신력을 깎고서 공유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물론 공격력을 많이 올려주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정신력을 감소시키는 건 보스전이나 이런 데서 솔직히 착용하기 좀 꺼려질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마법 공격을 많이 하는 보스전이라고 한다면 슈퍼 트마틴 보상으로는 총계열 양손 무기입니다. 데스 페널티 파이널 판타지 7인데 공격력 175에 양손 무기라서 피해 범위가 130%에서 170%고 정확도가 70% 상승하게 된다고 합니다. 약간 그 배그의 카고팔 같이 생겨서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드네요. 그다음에 스킬 구성으로 넘어가기 전에 참고하셔야 될게 한두 가지가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기를 보게 되면 이제 제한적인 무기 착용 무기가 있어서 단검이랑 총, 그다음에 격투 무기 세 가지밖에 못 껴줘서 아이템 세팅하기가 어려운 분이라고 하신다면 좀 생각 고려를 좀 해봐야겠네요. 그다음에 속성 정력으로는 이제 티파와 마찬가지로 없지만 상태 이상 저항력은 티파와는 다르게 독이랑 암흑, 마비, 질병에 대해서 총 4가지 상태 이상에 대해서 예, 상태 이상 저항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킬 구성으로 넘어가서 티파와는 다르게 이제 티파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 헤븐이라는 이제 성광폭력파랑 체인이 친화적인 스킬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빈센트 같은 경우에는 체인이 친화적인 스킬이 딱히 없습니다. 네, 이제 기가 덩크나 스플래터 콤보 같은 경우에는 히트수가 15히트고 라이브 스파크는 이제 7히트수지만 체인이 친화적인 스킬은 아니어서 네, 체인이 친화 이제 체인 딜러라기보다는 네, 그냥 안 뽑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반차를 했는데 이제 운이 좋게도 빈센트를 뽑게 되었는데 이번 이벤트 던전이 지나가게 되면 네, 다시 창고행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패시브를 보게 되면, 네, 속죄 결의를 통해서 이제 상태 이상 저항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외팔의 손잡이랑, 그다음에 후회의 기억을 재채기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희망의 빛을 통해서 양손의 장비가 무기 한 개일 경우에 장비 공격력이 100%, 50%, 총 150%가 증가하게 돼서, 양손에 장비를 두개 껴주기보다는 양손에 장비를 무기 한 개를 장착시켜주는 게 좋겠네요. 양손 무기든 그게 한손 무기든 네. 그래서 액티브 스킬을 보게 되면 연속 스킬이 없었기 때문에 참 이게 참 애매하네요. 7승을 찍게 돼도 연속 스킬이 없고 하니까 그렇다고 피니셔 쪽 계열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체인딜러도 아닌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애매한 캐릭터네요. 그다음에 총기 비법을 통해서 공격력이 상승하게 되고 그리고 패시브랑 액티브를 보시게 되면 기계랑 야수에 대해서 피해량을 물리 피해량을 증가시켜주는 일정 턴수 동안 상승시켜주는 액티브 스킬도 있고 패시브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인이 친화적인 스킬은 없지만 기계 야수 마물 잡는 데 있어서 특화되어 있는 이제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야수랑 기계 잡는 데 있어서 더 좋은 캐릭터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티켓이랑 라피스를 소비해서 얻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다음에 리미트 버스트로는 사탄 임팩트라는 이제 리미트 버스트인데 7성 업그레이드 버전을 보게 되면 이제 기본 효과는 이제 적 전체 방어 무시 피해를 입히고 물리 피해를 입히거나 또는 일정 확률로 직사를 부여하는 거였었는데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게 되면 자신에게 5턴 동안 야수 기계형 마문에 대한 물리 피해량을 100% 상승 효과를 부여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수랑 기계에 대해서 높은 고배율의 데미지를 입히는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네, 굳이 뽑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티파 같은 경우에는 성광폭력파가 있었기 때문에, 적극 추천 드리지는 못하지언정 추천은 드릴 수 있겠는데, 빈센트는 네, 추천도 아니고 그냥 뽑지 말라고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내장 빈센트에 대해서 알아봤고, 클라우드를 빨리 마이앱을 찍어서 소라랑 체인 영상을 빨리 찍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일요일 주말 시간 보내시고, 내일 이제 월요일 시작이니까, 네. 즐겁고, 그 다음에 마무리, 하루 마무리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